카카오 스토리에서 친구 신청을 계속 거절해도 친구 신청을 계속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카카오 스토리를 실행합니다. 초기 화면이 각자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중간점에 사람 얼굴 두개 있는, 얼굴 모습 있는 두개 있죠? 사람 얼굴. 그걸 누릅니다. 그걸 누르면은 친구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여기에서 제 상단의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있죠?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여기에서 환경 설정이 가능합니다. 친구 목록을 제 경우에는 나만 보기로 했습니다. 모두에게 공개, 친구에게만 공개, 나만 보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만 보기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소식 받는 목록도 내가 소식 받는, 내가 다른 사람의 소식을 받는 목록을 모두에게 공개하느냐, 친구에게만 공개하느냐, 나만 보겠냐. 이것도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나만 보기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만 보기 했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소식 받기 있죠. 내 전체 공개 글을 누구나 소식 받아볼 수 있도록 소식 받기 기능을 켭니다. 현재 켜져 있어요. 요것과 아래 친구 신청과 이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 받기 이것을 현재 켜져 있는데 이걸 끄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소식 받기 기능을 꺼시겠습니까? 친구 신청 범위가 모두에게 받기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다시 보면은, 다시 되돌아가서 보면은 취소해서 소식 받기 전체 공개로 공개 글을 누구나 소식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고 아래 친구 신청은 내 친구의 친구에게만 친구 신청을 받겠다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 소식 받기를 끄면은, 자, 이렇게 해서 꺼버렸어요. 끄면은 소식 받기가 꺼졌죠, 현재. 그러면 친구 신청이 모두에게, 친구 신청이 누구에게는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한테는 친구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소식 받기와 친구 신청이 서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 신청을 클릭했습니다. 클릭하면은, 클릭 안 되죠? 이때는 소식 받기를 켜놔야 됩니다. 자, 소식 받기를 키웠어요. 그런 다음에 친구 신청에 와서 클릭하면은 그때 비로소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친구 신청 설정에서 모두에게 받기와 내 친구의 친구에게만 받기. 현재 내 친구로 있는 사람의 그 친구의 친구에게만 내가 친구 신청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받기를 하지 말고 내 친구의 친구에게만 친구 신청을 받기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귀찮게 하는 그뭐 군복을 입은 이 사람들 실제로는 이제 그 탄자니아라든가 뭐 그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로 사기꾼들이 많이 친구로 신청하더군요. 저에게도. 그래서 내 친구의 친구에게만 받기라면은 그런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 위에 보면은 소식 받겠죠. 소식 받기는 모두에게 공격을 모두에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켜집니다. 그렇게 설정하면은 나에게 계속 친구 신청을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자연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 신청을 내 친구의 친구에게만 받기로 설정하면은 친구 신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를 괴롭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